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자주 생기는 부위로 다양한 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치료와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네.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는 이모 씨. 항상 다리가 아팠고 배에 가서 풍선같이 뭐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이렇게 혹같이 이렇게 배꼽 주변에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막 뛰어요, 그냥 이쪽에. 근데 이번에 수술하고 금방 없어졌어요. 이모 씨는 검사 결과 3대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하지동맥 폐색증과 복부 대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노인 환자에서 오는 동맥 폐색증은 보통 죽상 동맥 경화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일정한 거리를 걷게 되면 종아리나 장딴지에 쥐가 나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를 지나면 보통 30%의 환자에서 이 증상이 악화돼서 발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궤양 또는 괴사로 진행해서 절단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혈관 치료를 병행합니다. 이모 씨는 하지동맥 폐색증이 많이 진행돼 인공 혈관을 넣어 동맥 옆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혈관 우회술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불가피하므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평소 증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혈관이 파열돼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보통 흡연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만에 필 때는 회각, 안 필 때는 한각이나 그 정도 피고 술 친구들 만나면 뭐 한 두세 병씩 먹고 그랬죠. 담배하고 이 술에 이게 그 신체에 무슨 저하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나도 하고 있어요 지금. 혈관 질환은 수도 파이프가 시간이 지나면 녹슬듯이 나이가 들매 따라 증가하는데요. 하지동맥 폐색증과 복부 대동맥류와 더불어 3대 노인성 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경동맥 협착증. 노인성 혈관 질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목에 있는 경동맥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팔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일시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실명이 되었다가 호전되면 경동맥 협착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법으로는 경동맥 내에 원인이 되는 죽종을 제거하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과 좁아진 경동맥을 확장하는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노인성 혈관 질환은 전조 증상이 없는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은 평소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흡연, 스트레스 등은 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음식도 좀 싱겁게 해서 이렇게 조절하고요. 될 수 있으면 끌고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좀 운동 좀 하려고 그래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노인성 혈관 질환. 젊을 때부터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